모든 무대가 화제의 연속, 트롯 약사의 한 획을 그은 미스터 트로트의 뒤풀이 특집 1탄 스페셜 콘서트가 슈퍼스타 박서진의 귀환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급 콜라보 무대를 예고하며 팬심을 뒤흔든다. 별명부터가 장구의 신일 정도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특징. 노래 실력 자체도 뛰어나나 무명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택한 장구가 현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징처럼 되어 뛰어난 노래 실력이 오히려 저평가된 감이 있다. 트로트 쪽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캐릭터였는지 빠른 속도로 팬을 모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중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기존 트롯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면서 잠시 혼란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워낙 탄탄한 팬덤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박서진 죽이기 로까지 비화되어 흘러가던 미스터 트로트 사태는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한 박서진 희생양 설이 설득력을 얻으며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미스터 트롯판과는 별개로 박서진 고유의 트롯판이 형성되면서 더 특이하고도 공고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의 박서진 탈락시키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송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세상 밖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박서진의 진가와 대중적 인기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되면서 그의 존재와 위상을 제대로 세상 밖으로 폭발시킨 발화점이 되었다. 헐리우드 배우 디카프리오, 마술사 최현우, 스트리머 다현이와 닮았다. 미스터 트로트 참가 전까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출연하면서 발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뜻깊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 트로트의 탈락 후 다시 출연하는 박서진은 직접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미스터 트로트 예심 당시 불렀던 붉은 입술을 다시 노래할 예정이다. 박서진이 다시 등장함과 동시에 그가 미스터 트로트 당시 장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예심 당시 박서진은 장구의 신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행사장을 가게 되면 장구 왔네, 장구 치는 애 왔네라고 생각하시더라. 저는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얻어 박서진이라는 가수라고 듣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털어놓았다. 박서진은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구가 없어서 불안하냐는 물음에 괜찮다라며 오늘은 노래로만 승부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서진은 예심에서 올라트를 받으며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스터 트로트 탈락 이후 박서진은 새로운 앨범 춘몽을 발매했다. 동시에 노래 춘몽과 진아야 등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콘서트 등을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다.